This video is sponsored by PCBWay. 안녕하세요, 라라이스입니다. F-35C 날개를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날개를 쉽게 펴고 접을 수 있을까요? 고정해 봅시다. 5mm 카본 파이프면 버티겠죠? 흠집을 내어주고, 카본 가루는 건강에 해롭지만 건강보단 영상이 먼저입니다. 카본 정중앙을 뚫기 위해 가이드를 만들고 정확해 정확해 아따마 오래 살아야 되는데 손잡이가 되어줄 스테인리스 봉을 잘라줍니다. 위험하니 따라하지 마세요. 한 달 동안 아이디어를 지어 짜서 만든 건데 나중에 결과는 단순합니다. 붙으면 안 돼. 딸아이 머리끈이 얼마나 버틸까요? 오! 나머지는 그냥 던질게요. 던지기라도 해야 먹고 살지. 손잡이도 던져줍니다. 그렇지. 당겨서 접고 내리면 고정됩니다. 튼튼할까요? 차 트렁크에 넣을 때 유용합니다. 비슷한가요? 내구성이 얼마나 될까요? 일단 고합시다. 115g? 경첩 두께를 표현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치수 체크? 무언가 보이시나요? 덮개를 없애버릴까 고민했는데 자꾸자꾸 장기수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외모 체크? 여기를 잘 보세요. 경첩을 내려주면서 펴야 합니다. 깔끔해 깔끔해. 최대한 실제 전투기를 따라하려니 복잡합니다. 어떠한가요? 잘 버텨주겠죠? 에일로론 서버를 여기에 접을까? 결국 재설계를 해주고 하 서포트 간단히 던져줍니다. 여러분도 연습해보세요. 서버를 고를 땐 유격이 없어야 합니다. 우여곡절이 많아 한 번씩 슬럼프가 몰려옵니다. 날개가 더 무거워졌네요. 새 날개를 던져서 바꿔줍니다. 맨날 뜯다 붙였다. 언제 뜰래? 딱 맞네요. 그냥 해. 무슨 생각을 해. 이 채널은 PCBWay에서 제작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기본부터 고급 PCB, 플렉서블, 어셈블리, SMD 스텐슬 등 풍부하며 다양한 출력 방식의 3D 프린팅을 지원합니다. 복잡한 구조물도 척척 만들 수 있으니 여러분의 창작품을 주문해보세요. 리딩 엣지 플립을 다시 완성해줍니다. 비슷한가요?
드디어 에일러론까지 왔습니다. 유격 체크. 비싼 다이아몬드로 이쁘게 단장합니다. 오! 링키지 블럭은 하늘색으로 포인트를 줍니다. 비행기가 너무 가벼우면 잘 뜨겠지만 튼튼하게 하면 무거워지고 경량화와 강도는 참 어렵네요. 정확도를 위해 볼 베어링을 설치해주고 아 드릴즈를 깜빡했네요. 핸드드릴로 해결해 줍니다. 동작 체크. 분량을 채워주는 서포트 늘 감사할 따름입니다. 보이시나요? 자, 날개를 붙여봅시다. 2개월이 걸린 메인 날개 제작. 이제 좀 쉬고 오겠습니다. 열심히 쉬고 와서 러더 날개를 뽑아줍니다. 아, 서포트. 던지기 쿨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 맛이지. 이번엔 거미줄 간단히 털어줍니다. 참 쉽죠? 치수 체크. 2등분 적합하여 날개 강도를 올려줍니다. 튼튼해 튼튼해. 러더는 블랙 색상으로 가시성을 높여주고 힌지는 TP로 뽑아줍니다. 거의 고무 같아서 힌지로 딱입니다. 그냥 던질게요. 힌지를 정리하고 3mm 카본 파이프를 넣어줍니다. 얼른 붙여봅시다. 접착제가 마를 때까지 고정합니다. 합격! 던져서 조립합니다. 오늘 좀 되나? 무게 때문에 러더를 없애야 하나? 딱 맞네요. 이제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봅시다. 고맙다 서포트. 야, 먹고 살기 힘드네. 아따마. 뜨는 거 맞냐? 엘리베이터 날개 경첩도 무거워 보입니다. 끝까지 가봅시다. 동작 체크. 깔끔해 깔끔해. 무거워도 낭만이지. 비슷한가요? 과연 뜰까요? 한쪽 날개를 완성할 수 있게 힘이 되어주세요. I'll be back. 당신의 멤버십과 응원 세상 최고십니다.